단 하루 동안 치러진 TL의 두 번째 공성전, 그 현장으로 같이 떠나보시죠. 칼리스의 공성 골렘들이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으며 기세를 장악합니다. 이번 공성전에는 1287개의 길드 13113명이 참여했는데요.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서버는 아소타 서버로 1808명이 참여하며 전투의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공성전이 진행된 10개 서버 중 총 6곳에서 새로운 군단이 탄생했는데요. 그중 단 2곳만이 적대관계의 길드가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왕위 찬탈에 성공한 주인공들, 바로 루나 서버의 루나 길드와 아소타 서버의 시몬 길드입니다. 첫 공성전에 이어 이번에도 연장전을 진행한 루나 서버, 루나 연합과 유령 연합, 그리고 포스 연합까지 3파전의 전투 구도를 보여줬는데요. 루나 연합과 유령 연합이 강력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공성 측 포스 연합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루나 서버는 전 서버에서 가장 성체가 먼저 부서졌는데요. 그래서 공성 측의 성 진입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어지는 성안 전투에서는 지붕 위를 차지한 루나 연합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기세를 몰아 단숨에 내성까지 진입, 찬탈자 전투도 매우 치열했습니다. 밀려드는 수성 측 무리까지 막아내면서 결국 루나 길드가 왕좌를 차지합니다. 지난 공성전을 연장전으로 이끌며 왕좌쟁탈에 성공한 유령길드의 오제님, 공성 종료를 불과 약 2초 남겨두고 왕좌쟁탈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네요. 빼앗겼던 스톤가드 성을 멋지게 수복한 루나길드, 축하드립니다. 이연속 최다 참여 인원을 자랑하는 아소타 서버입니다. 원 HP 길드가 지난 공성전에서는 수성에 성공하였지만 이번 공성전은 쉽지 않았는데요. 다양한 길드가 참여하면서 수성 공성 연합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왓 길드의 지비님이 89처치를 하며 대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연합 길드인 시몬이 왕좌를 차지하며 승리로 보답하였습니다. 한편 칼리스 서버에서는 특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공성 측 연합이 배틀 캐리어를 활용해 성벽을 올라 외성문을 열어버린 것인데요. 성문이 왜 열렸지? 내가 브리핑 해줬잖아요. 들어왔다고. 들어와서 문을 열었다고? 네, 캐리어 그거 올려준 거 타고 올라와서 열었어요. 이후 성벽을 점령하여 유리한 고지에서 전투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기습에도 수성 측의 침착한 대응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많은 찬탈 시도가 있었음에도 연화 길드가 군단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번 공성전의 핫플레이스죠. 공성 유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공성전에서 공성 골렘의 엄청난 위력을 경험한 덕분일까요? 대기 시간부터 장사진을 이룬 공성 유적은 시작과 동시에 맹렬한 전투의 현장이 되었는데요. 지난 공성전보다 확실히 치열해진 양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성 유적 전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특히 이번 공성에 성공한 루나 서버와 아소타 서버는 성체 파괴까지 걸린 시간이 매우 짧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체가 빨리 무너질수록 공성 측에 매우 유리한 것이죠. 결국 공인성 점령을 저지하는 것이 공성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존재감으로 전장을 누빈 주인공들의 활약상도 놓칠 수 없겠죠. 가장 많은 적들을 처치하신 미스트 길드의 슬롯님, 가장 많은 도움으로 승리의 보탬이 된 올림푸스 길드의 아테나 간님, 7전8기 정신을 제대로 보여준 주인공도 있었습니다. 크림슨 서버의 아드레님은 가장 많은 데스를 기록하였음에도 끈기있게 전장에 합류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아이나르 서버 베더케인님은 찬탈자 상태에서 가장 많은 데미지를 견뎌냈는데요. 열쇠 속에서도 빛난 투지가 돋보입니다. 지금까지 2월 셋째 주 스톤가드 공성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